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뭐 아는 지인도 좀 만나고 또 집에서 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네. 이번 주말에 계곡을 올해 마지막으로 좀 다녀오고요. 안 추웠나요? 추웠어요. 아, 그렇죠. 네. 밤도 따로 갔습니다. 아, 밤 네. 많이 따셨어요? 아, 밤이요? 네, 밤도 좀 많이 따고 도토리도 죽고 이랬는데 좀 힐링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될 때마다 이불 빨래도 했거든요. 진짜 네. 바쁘게 보냈죠. 그러네요. 좀 바쁜 주말 보내셨네요. 이불도 빨래도 하고 옷정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계절이 변화할 때 옷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싹.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계절이 변화한 만큼 포트폴리오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접목입니다. 아, 그럴까요? 네. 계절마다 또 주목받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번에 또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기사가 솔솔 들려오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딱 맞는 포트폴리오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입니다.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발빠른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 상담은요. 오늘도 역시나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햄버거 쿠폰과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유는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님의 비법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USB가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특히나 여기에서 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 없는 강의로 좀 여러분 실전에 실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좀 실전에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USB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119 이 1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선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코스피는 좀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위 종목들 몇 개 종목들이 좀 크게 밀려내리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서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라는 좀 불확실성이 좀 지나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FOMC 회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슈 자체
대체적으로는 좀 큰 흐름들이 좀 지나갔다는 점에서는 안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종목 상담과 함께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 적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장중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참여 코드가 1002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2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한번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슈,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또 쇼박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좀 볼 수 있을 텐데 상승 마감은 했지만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많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흐름으로 인해서 뭐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아직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오늘 하루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좀 대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트에 좀 구성을 하신다면 특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또 대북 관련된 이슈로서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좀 김여정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특히 뭐 JST나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대북주 이슈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뭐 종전선언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북주 역시 좀 순환매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가벼운 종목보다는 조금 시가총이 좀 있는 종목 중에서 뭐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좀 안정적이면서 좀 매매를 해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반면에 좀 한국그룹 관련된 해서 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의 그래도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1조 원 넘게 매수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가져봅니다. 특히 10월 달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미국 출장이 가시화된다라면 본격적인 미국 내의 투자 관련된 흐름들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물론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서 흐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9월 13일에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들도 대원미디어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미디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흐름들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N자 파동을 그리면서 13% 정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목표가까지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이번 주 흐름도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도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대북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이번 주 시장도 좀 무난하게 좀 대응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보고 이제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적으셔가지고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바로 지금 살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고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전화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부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특히 노란통을 통해서도 USB 잘 봤다 하시는 또 후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주린이 탈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이 적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USB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 상담부터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허용원 멘토님, 전문가님 실전 기법이 필요합니다.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이런 식으로 문자 신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뭐 현대 산업 개발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삼행시를 지어서 올리고 싶으신 분도 있네요. 서울에 집 사고 싶습니다. 용산에 장만해야겠네요. 원하는 꼴 있을 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센스 있게 또 보내주신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종목 상담 그중에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산업개발 보내주신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369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1,600원에 비중 40%, 내년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전문가님 믿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사실 건설주에서 현대건설을 상당히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이파크라고 보시면 건설주로서 좀 쉽게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TC 현대산업개발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뭐 흐름들에서 뭐 특별한 뉴스가 많이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청산 가치가 지금 현재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좀 손실폭이 놓여 있긴 합니다만 당장 뭐 팔아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져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띄실 수 있을 텐데 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서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게 올라오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7,000원대가 강력한 좀 지지라인대를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좀 많으시죠. 40%에서 비중
분할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까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건설주, 특히 HD 현대 산업개발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좀 홀딩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탈 때는 잘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루하게 좀 횡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주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산업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여유를 갖고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3696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또 눈에 띈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720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삼보산업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삼보산업을 보내주셨고 매수가 2460원에 41%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좀 보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파동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을 때 그때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적 자체가 뭐 엄청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수준이요라는 건 아니지만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는 추격 매수보다 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자동차 경량화 부품주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추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수가를 살펴보시면 2460원이면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거래가 들어왔을 때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 추세가 살아 움직인다라면 중심 가격 다시 한번 이 상단에 대한 부분들 2,700원짜리, 2,500원짜리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가격적인 자리에서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들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매물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흐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요. 추세적인 상승 라인대에서 1,600원짜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홀딩하셔서 2,500원 넘는 자리는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단 나중에는 좀 매수를 할 때 좀 더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는 습관 그다음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좀 가져본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7201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문자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까지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네, 현대위아. 현대위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78,900원에 18%요. 18%야 아니면 8%. 네. 78,900원에 비중 8%요. 네. 이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월달쯤 했는데 6월달에 좀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 시기를 못 팔아갖고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좀...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를 못 파셔서 계속 기다리셨군요. 네. 뭔가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았다라는 아쉬움에.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내려온 거네요, 거의, 그죠? 네,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에, 또 다시 팔았다 다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 그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죠? 네. 다음부터는 항상 그러니까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는 분할로 그러니까요. 매도하시면 훨씬 더 좀 편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시고 훨씬 더 좋은 네.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막 제가격이 돌아왔을 때 매도를 해도 일부는 수익 실현을 아. 해놨기 때문에 손실 볼 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니까 이 전화 끝나고 또 USB도 신청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현대위아 네. 같은 경우 물론 시청자님이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위아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의 좀 전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차가 특히 그 자체 개발, 그러니까 배터리도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뭐 수소 관련된 산업까지도 좀 지주주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거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았을 때 현대위아도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2019년, 20년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충분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720억이었고 올해 1, 2분기까지 실적을 합치면 이미 뭐 작년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지금 가격은 여전히 뭐 비싸냐 싸냐라고 인식을 한다라면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물량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수익이 좀 난 연기금들이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제가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위아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라는 주의예요. 근데 만약에 매수가가 이탈을 하면 그때는 매도했다 다시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이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떨어뜨렸다가 갈 필요 없잖아요. 손실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요 다중바닥 자리 지난 전저점을 유지해 주지 못하면 8만 원이 이탈할 때는 한번 떨어졌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볼 때도 한 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되면은 8만 원짜리에서는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5천 원짜리에서 받아가는 전략으로 거기서부터 한 6만 8천 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 관점. 그죠? 이제 이때부터 제대로 한번 모아가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났었는데 이거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거 기억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이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다시 10만 원짜리는 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건 제가 방금 가격을 제시해드린 부분은 기술적인 자리로서 판단을 해드린 부분이고 현재 이 기업의 청산가치가 지금 11만 8천 원이니까 사실 11만 5천 원도 저는 뭐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 가격에서 하락이 나왔느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지지되면 우선 목표가는 다시 10만 5천 원대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11만 5천 넘어가는 흐름들 내년까지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탈하면 매도했다가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다시 해나가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나요? 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은별씨께 선물하는 데 도와주시도록 할 테니까 선물 꼭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네,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청자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분할 매도를 습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분할 매도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분할 매도 꼭 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의 수익 극대화를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오!
아이고 아까워라.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해요. 네. 아니요, 시청자님.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이선생님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분할 외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 번째 돌림판에서는 정말 정말 좋은 선물이 나오길 기원해봅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내 종목도 수익실은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들으셨다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의 세 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는데요.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USB가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당첨자분까지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3일 문자 체험권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양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종목명, 비중 적어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문자나 전화 신청해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시고 상담도 진행해드릴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고민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입문한 지 3개월 돼 가는데 항상 마이너스라 속상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3개월 동안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였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73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코세스를 보내주셨는데요. 14,200원에 비중 20%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코세스, 뭐 OLED 쪽 장비 쪽이나 후공정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좀 특이한 게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이슈가 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부품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 모습들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실적도 나쁘진 않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파동이 좀 이미 나와준 상태에서 좀 하락 파동이 좀 이어지는 자리에 잡히지 않았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6월 달에도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가 지금 뭐 거의 뭐 2연상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따지면 8,500원짜리가 17,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은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이자를 받아줄 것이냐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리에 좀 갭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갭 메우는 자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만 원대 초반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1,800원대나 이런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이탈되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열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고, 근데 손절이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가 좀 지켜주면 지금 아직 갭 메우는 자리까지 시작은 안 됐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딱 요 가격대입니다. 최근 움직였던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에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끌고 가는 전략보다, 왜냐면 14,200원 자리를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기는 뉴스가 없으면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13,000원 자리 가까운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멘텀이나 이런 점에서는 아주 나쁜 종목이에요라고 보긴 어렵지만 주가가 일단은 많이 상승을 했고 이미 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잡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반등권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꼭 만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종목을 좀 교체를 해나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0730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문자 상담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5483님 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대림재지를 보내주셨고요. 13,887원에 비중 20%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림재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지 관련된 종목을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고 있기에는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왜? 사실 이 재지 관련된 종목은 코로나로서 가장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택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 재지,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뭐 플라스틱 용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21년도 함께 2년 가까이를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상승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림재지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살펴보시면 5,700원이에요. 그런데 최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16,500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3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물론 실적은 3배 상승을 했어요. 딱 3배 상승을 했고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영업이익의 상승이 나와준 부분이고 매출액은 사실 한 20% 정도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률은 좋아졌지만 시장의 파이가 좀 나눠먹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커지진 않았다라는 점들을 좀 반증해준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8월 26일 날 한번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21%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졌는데 혹시 이때 쫓아가셨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매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힘을 빠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저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 나온다라면 뭐 당연히 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파동 길이에 보면은 이 자리가 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대에 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헤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대림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량가를 맞춰간다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적어도 12,500원짜리 정도 들어오면 조금 손실이긴 해도 좀 비중을 축소해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 지금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요. 상승 파동 자체가 길게 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교체를 해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아쉽지만 좀 받는 건에 좀 교체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484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항상 공부하는 방법을 꼭 배워가셔서 주리 탈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USB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또 많이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구바이오제약이요. 동구바이오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4,200원이고요. 14,200원이요? 네, 예. 그리고 비중이 좀 많아요. 12,400원이요. 12,400원에? 예, 예. 비중이 많아요. 60%요. 어휴, 많네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2월달쯤. 2월달이면은 한창 날라갈 때. 네, 무상증자 받고. 그러셨어요. 저때 근데 60% 사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네. 왜 어떤 무슨 확신이 있으셨나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는 좀 올라서 네. 저기 오른 가격에 매도를 못하고 네. 놓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더 갈 것 같아서. 네. 아, 그리고 매도를 못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힘드셨겠네요. 네, 지금까지 가지고. 지금 여기에 비중 60% 묶어 있으면 다른 종목들 거의 매매를 못하시겠네요, 그죠? 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좀 보면, 물론 뭐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도 있었고, 자체적인 네. 사실 뭐 이슈가 있었죠. 자체적인 이슈에 네. 의해서 뭐 임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뉴스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시간에서 무슨 뉴스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 뭐 일단 한번 봅시다. 오늘 그래도 대량 거래가 좀 붙으면서 좀 움직임은 나와줬잖아요. 네, 예.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네. 파는 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바닥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업적이 결과적으로 나와주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좀 쉽게 말해서 견뎌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고 하면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한 1,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76억에 유보율이 1,900%면은 바이오 기업치고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미 그거가 네. 다 분석이 되어 있으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팔 거면 진작 팔았어야지 지금 네. 자리에서 파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근 바닥권에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 오늘도 네. 좀 크진 않지만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네. 만 원짜리 이상은 좀 회복은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네. 더 매수하지 마시고 네. 네, 적어도 뭐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되 만약에 네. 혹시나 네.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한 번에 거의 한 11,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준다. 그럼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일부는 한번 매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를 매도했다가 네. 다시 만원 이하권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다시 사세요. 그러면 평당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12,400원 네. 가격을 팔고 예를 들어서 만원 이하권을 다시 사면 평당가는 제가 네. 볼 때는 11,000원 이하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12,400원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 네. 번에 저 가격대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물려 있으시듯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네. 한 11,000원 정도 도달하면은 서로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 윗꼬리를 쭉 달고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바닥을 네. 다지고 다시 주가는 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한 1년 정도를 지금 그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못 기다리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네네.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좀 주가가 횡보하는 거 좀 보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네. 저한테 질문 다시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희망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네. 살펴드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꼭 받아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후에 계속해서 조금 이게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선물이 좀 좋은 게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은 네.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네.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묵은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들 있으시면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종목 고민 보내주셔도 되지만 USB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USB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시간은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갖고 계신 거 보면 고점에 매수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더 견뎌내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은별 씨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좀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찹쌀이님, 그죠? 찹쌀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눈에 띄네요. 한솔홈데코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100원이네요. 비중 30%에 2,100원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세스는 아까 전에 문자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솔홈데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솔홈데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솔그룹의 이제 바닥재라든가 인테리어재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면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실적을 보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한솔홈데코의 영업이익은 영업 적자였습니다. 17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29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가 17억이고 올해 2분기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예요. 43억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을 1년치를 뛰어넘는 매출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60억가량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로서는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현재 가격대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다중바닥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현재 조금 매수가가 2,100원대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는 2,350원, 2차는 2,500원.
이런 목표가를 좀 갖고 기다려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지금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찹쌀이님은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살펴보신다면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더 진행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밖에 못해드렸는데 유튜브에 상담을 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제가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꼭 들어오시고 오시면 내일부터 제가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우리 또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관심 종목에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종목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좀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뭐 컨텐츠 쪽이나 뭐 이런 대북 이슈는 좀 테마성이 좀 흐름이 있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은 앞으로 좀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뭐 화학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화학 기업이요. 소재 쪽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농화성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소재나 가교재를 이제 한농화성이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리튬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고가 상품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요.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리튬 배터리 쪽이 전고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물론 지금은 배터리 회사 하면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볼 수 있겠지만 자체 생산도 준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배터리 개발 기대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부품을 재료를 납품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한농화성은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야 크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2021년 1월 달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눌림목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기서 추가 N자 파동 이후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목표가를 아주 길게 보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전고점 자리를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16,800원 이하권에서 16,000원 사이, 그죠? 좀 조정자를 이용해서 한 방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18,000원 넘어가는 18,500원 자리를 목표가로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500원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분할 매수 하셔서 좀 스윙 전략으로 작업하신다면 이 대량 거래를 소화하는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는 뭐 중요한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PMI 제조업 지표라든가 요 정도만 발표가 되니까 업종 순환매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요런 종목들,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삼성전자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이번 주 시장은 무난히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상담일이고 알차게 보내셨나요? 전문가님의 USB 신청자분들 드디어 당첨자분 발표해보겠습니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주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4분기 때는 수익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29는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